자, 오늘 뭐 시장 자체는 0.33 상승폭도 다소 제한적이었고 좀 아쉽습니다. 상승폭이 좀 확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변동성 종목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엔캠이 9%, 에코프로비엠이 뭐 편입 이후에 5%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들여다본 기준에서는 뭐 에코프로 BM의 설정 범위를 잡은 건 아니었고, HLB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엔캠 뭐이 정도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 또 편입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2만 1,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기존에 91,200원에 1월 10일 날 포착되고 나서 14만 2,200원까지 갈 동안에 매매가 다 원활히 됐고요.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그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어제 오늘 상당히 매매가 많으셨어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캠, HLB에서 뭐 계속 수익을 잡아내셨고, 그다음에 신성델타테크의 흐름도 뭐 만만치 않은 기준이 됐죠. 결론적으로 엔캠, 에코프로비엠, 뭐 HLB 이렇게 변동성 종목이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매매 따라하기 그 방을 새로 오픈할 때 어느 쪽의 기준을 잘 잡아서 대처할 거냐의 그 기준이 중요하죠. 오늘 기준에 이제 그 우리는 HLB를 설정을 했고, 그런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겠다. 그리고 어제 오늘 HPSP의 경우가 이제 개장 초에 거래를 일부 실어 놓고 탄력을 줄 때에 그런 범위의 HPSP도 집중적으로 설정을 한다. 다만 HPSP의 경우가 양봉을 띄다가 꼬리 달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응? 그럼 편입 단가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무리되지 않은 편입 단가였다면 꼬리 달고 내려오는 순간 거래가 둔화되잖아요. 빠르게 돌리지 못하면 그러면 수수료 빼는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빠져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일이 또 프로그램 순매수 1위가 HLB예요. 오늘 거래 대금이 1조를 넘기면서 삼성전자를 넘겼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 1조 이상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역시나 1위입니다. 그래서 150만 주, 170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런 흐름을 굉장히 편안하게 잘볼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5억 가상 계좌로 이제 7억 5천 만들어 놓고 이제 끝내게 됐는데, 월요일부터는 가상 계좌를 1억으로 넣어놓고 지금 같은 이제 그 기준에서의 전략 설정을 잡고 매매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HLB 여기서부터가 최저점이 54,500원인데, 실제 떴을 때가 56,500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게 7만 주 매도에서 매수로 들어온 게 57,4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HLB의 그 잘라서 올려드렸던 그 PPT 자료, 캡처 자료는 제가 방송 원고로 다 써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체 뭐 프로그램 수급부터 전체 수급, 그리고 이제 그 매직 계산기의 매도 기준은 굳이 작업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 내용들을 다 이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마찬가지 엔캠도 그 차익 실현 매직 계산기는 굳이 안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PPT는 지금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잘라서 드릴 건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HLB가 진짜 실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그러면 실려 있느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그게 뭔데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시황도 말씀드려 왔고, 또 주도주에 대해서도 다 오픈해 왔고, 그런데 매매 따라가기 기준 지금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유튜브 이렇게 누르시면 유튜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메인 화면에, 메인 화면에 포트폴리오 HLB 엔캠 2차전지 전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2차 이 내용을 보시면은 HLB와 엔캠에 대한, 엔캠은 짧게 녹화를 해놨고 HLB 부분은 길게 녹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뭐 제주반도체 엔캠 HLB 뭐 고영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영은 어제 뭐 차익 실현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IT에서도 하이닉스 주력으로 해서 한미 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은 끌고 갈 종목이고, 안타깝게 목요일날 신고가 돌파 목전에서 이제 밀려버렸는데 그 밀린 폭이 굉장히 커져서 좀 짜증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그리고 이제 끊어가는 종목은 고형 SFL 반도체, 리노공업, 또 이스페타시스. 근데 이스페타시스도 29,000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포착된 이후에 34,000원 찍고 많이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도 이제 유지대처할 거고, 고용하고 SFL 반도체는 기가 막히게 목요일 금요일날 전량 다 정리 잘 했어요. 수요일 목요일날. 그리고 이제 이 리노공업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IT는 그렇게 대처한다의 기준인데, 새로 오신 분들이 일주일 정도는 적은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시면은 내가 사자마자 폭락이거든. 그럼 너무 버겁잖아. 예?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대처를 하셔야 되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어느 날은 새벽 방송 보시다가 흥분해갖고 존경합니다 선생님 최고 했다가 내 계좌가 손실이 나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 이탈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산 규모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벌써 이미 예를 들어서 뭐 HPSP 가지고 목요일날 들어와서 한 방에 10%씩 손실이 나서 1억을 들어갔는데 1,000만 원 손실 났단 말이야. 그럼 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든가 매매에 따라잡기로 오시면 과금을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죠. 몇백만 원을 더 하시더라도 내 계좌의 손실 부분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HPSP가 손실이 났다 할지라도 걔가 주력의 기준인지 유지해서 가능한 종목인지 그걸 일일이 녹화방송도 어떻게 대처하냐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자 그랬잖아요. 목표 수익을 기준을 잡고 그 목표 수익이 도달이 안 되면은 일단은 목표 수익이 도달이 안 됐어도 제가 볼 때는 계좌 수익은 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벌써 이미 오늘 스타트했다 그러면 오늘 뭐 HLB에서 혹은 엔캠에서 혹은 신성델타테크에서 최소 계좌 수익률 3에서 5% 이상은 잡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이 도달이 안 됐을 때에는 요 금액을 환불을 받으셔서 대신에 수익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든 30%든 50%든. 근데 이탈이 되겠냐고. VVIP방으로 오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기준 잡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VVIP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3개월을 신청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어차피 리딩 받는 거, 어차피 뭐 1년 뭐 가입비 내시는 거, 나 3개월로 할게요. 3개월 들으시고,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이 기준에서 VVIP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이 따블이 나면 제일 좋고, 한 분당 이제 포트폴리오 계좌 냅두고 1억 계좌로 여기서 스타트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계좌가 따블 나면 제일 좋고, 안 나면은 그래도 손실은 아니겠죠. 손실이면 이제 안녕이지, 빠이빠이지. 영원히 윤정도 못 보는 거지. 안 보는 거지. 왜? 수익률도 7번 우승했던 친구가 리딩을 막 그냥 뭐 교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그냥 정상적으로 소형 잡주에서 매매도 못하는 거에서 기준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형주, 극대형주에서 오늘 같은 수익을 잡아낼 수 있다면 일주일에 그게 한두 번만 성공이 돼도 엄청난 수익 범위가 되죠, 사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미 이제 월요일부터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가 한 다섯 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도 계속 모집은 하죠. 하는데 이제 계좌 수익이 올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1억 계좌 딱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계좌 수익이 막 올라가. 그럼 그때 돼서 이제 또 따라오시겠지. 근데 그때는 벌써 이제 이미 뭐 계좌가 5% 수익이다. 그럼 나머지 이제 15%뿐이 망키가시지 못하잖아요. 오늘의 기준에서도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였느냐, 그 기준이었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시면, 지금 오늘 기준에 가장 먼저 뜬 게 이거예요. 변동성 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제 핸드폰 캡처한 거.
HLB가 오늘 어찌됐건 58,300원에 뜹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더 차트 보여드리겠지만은 신호는 56,500원, 57,400원에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들어갔어도 돼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오늘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 이렇게 영상 녹화해드리고 하는 거는 장중에. 그래서 장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하다 보니 늦어졌잖아.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프로랩 매도 7만 주의 매도에서, 7만 주의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는 게, 이거 9시 30분 기준에 이때 잘라서 올려드린 그 실시간이잖아요. 9시 30분에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36만 주. 이게 지금 오늘 170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1.23% 됩니다. 그때 기준에 이렇게 이제 매수세인이 10분 후죠. 9시 31분, 9시 41분. 그때 라이브 방송은 이미 설명이 다 끝난 거고. 이러니까 들어간다. 또 매매 따라 잡기에서도 바이오 종목을 선호하진 않지만 거래대금률이 프로그램 순매수 1위의 경우에 이걸 굳이 매수를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해서 실질 매매는 여기서 이 나온 그대로의 매매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케빈 선생님께서는 이미 엔켄과 HLB에서 수익을 이미 창출하고 계시고 루닛은 이제 이렇게 가려놓으셨는데 루닛 또 어제 떴었죠. 루닛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만약에 에코프로 BM이다. 여기서 들어간다. 검색해 뜨는 것만 들어가도 돼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면은 종가가 8%에 끝나요. 그럼 에코프로 BM도 우리가 매매 따라잡기의 기준에서 HLB는 30%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익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 차익실현을 한번 했기 때문에 수익이 누적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 50%를 확대한다. 50%를 확대했는데 프로는 100만 주까지 막 들어와 더 넘어가. 그래서 수익이 확정돼 있으니 그러면 비중을 확대한다. 그렇게 해서 100%를 잡았는데 일단은 아쉽게도 덧뻗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 기준으로 따진다면 수익 범위는 더 커야 되는데 좀 제한적으로 표시돼 있는데 그 수익 범위는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KJH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LG화학 6분의 1 잘라서 하이닉스 같은 또 하이닉스 밀려버렸어요.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하이닉스 쪽으로 비중을 더 실어야 돼요. LG화학은 공식적으로 10%인데 한 번에 다 움직이시기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 꾸려진 이후에 변동성 매매는 이렇게. 그래서 이 세로줄을 그어드린 부분이 9시 8분에 7만 주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된 그리고 9시 18분에 VI 들어가기 직전에 프로랩 매수가 한 방에 14만 주 들어오면서 26만 주가 된 그리고 고점 찍고 나서 눌려있을 때 기준에 프로랩 매수가 36만 주 거기에 이제 설명드리면서 40만 주 넘기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잡아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수익도 내시고 또 거래대금 1위 또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이런 기준에서 왜 매매를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고점에서 한번 잘라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결론은 HLB에 58,300원 아니지. 예? 10% 수익 아니지. 보시면 56,500원에 포착 신호가 나오고 11% 그리고 매도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사실상 차익 실현 짧든 크든 그리고 엔캠 계속해서 이제 교육 잡아드리고 설정 잡아드리고 그리고 결국 이제 엔캠의 경우는 편입을 합시다. 1% 정도 프로그램 들어올 때 개별 매매 보셨는데 편입을 합시다. 그래서 그 엔캠의 기준점도 하루에 종목을 그 매매 따라 하기 위해서는 두 개 종목, 세 개 종목 가지고 가지 않겠다. 정신없으니까. 또 비중도 조절이 안 되니까. 다만 이제 HLB에서 이렇게 편입을 했는데 수익이 났고 뭐 HLB를 30% 가져가는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엔캔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 봐야 우리가 많이 들어가면 1, 20%라고 했잖아요. 신성델타 테크를 만약에 들어가면 10%고 근데 한 종목만 한다 했는데 뭐 세 종목까지 에이 그건 힘들고 너무 이제 눈에 띈다. 엔캔 같은 경우에 원래 91,200원에서 142,200원까지 수익 내고 전량차익실은 최고점에 잘했고 재편입 103,000원에 재편입해서 또 차익실현 잘했고 그렇게 이제 몇 번 수익을 냈던 기준이기 때문에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 계속 장중에 이제 변동이 있다 보니까 개별 매매에서 저렇게 수익을 잡아내시는데, 매매 따라하기에 1억 계좌가 만약에 5분 출발이면은 5억이잖아요. 5억이면은 그 5억의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만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1조가 터졌기 때문에 얘는 100%를 편입을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다. 마감까지 가져가도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수급 범위가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때문인지 두달 동안에 한 5% 정도 수급은 들어왔는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기준에서는 검색기에 이렇게 많이 떴어요, 종목이. 근데 이게 8종목이 제일 많이 뜬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930, 1000, 1300, 1500이에요. 그러면 이제 8종목이 떴지만 다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종목 다뜬 거에 기준이고, 나는 안정성을 들 거야. 편하게 갈 거야. 변동성 제한적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1500 기준. 요 기준에서. 근데 우리는 선택을 HLB로 한 거죠. HLB로 했고, 그리고 전략 부분을 계속 이렇게 잘라서 5분봉을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린 거예요. 미끄러졌어요? 차익 실현하셨습니까? 재편입합니다. 그래서 1차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재편입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의 기준인데, 그 차익 실현하고 이제 재편입했을 때 기준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불기둥 AA에 56,500원에 떴고, MTS 캡처한 거, 제가 핸드폰으로 캡처한 거는 58,300원이고. 그죠? 그리고 매매 따라하기에 1차 편입 단가의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59,000원이라고 했을 때 30% 비중에, 캡처한 게 여기니까 벌써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59,000원에 만약에 편입을 30% 전체 자산의 비중을 편입했다. 매매 따라하기 자산에. 차익 실현 범위를 63,400원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위에 이렇게 매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흐름인 거지, 제가 먼저 매도하고 난 다음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4,700원 찍고 이 정도 범위에선 차익 실현합니다. 전체 문자에서는 차분히 매도하십시오.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바로바로 끊어줍니다. 1.5에서 끊고 3에서 끊고. 그러니까 평균 63,400원의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데 프로랩 매수가 더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수익 범위가 약 7%인데 계좌 비중은 30%니까 전체 자산에서는 2.24%. 수수료나 이제 거래 그 매도세는 안뺀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세 빼면 한 2%. 그러고 나서 3차 이제 2차라고 해야 되나요? 2차? 2차, 3차. 그렇게 해서 2차 편입을 50%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61,600원 평균 단가에 편입을 하고, 수익 범위가 또 확정이 돼 있고, 그런 가운데서 뭐 프로램 쪽의 수급이 월등하니까 그럼 앞전 수익이 있으니, 그리고 편입 단가보다 위에 있으니 따라붙자. 근데 이제 따라붙은 가격이 65,000원 넘길 때, 프로그램 세게 들어올 때 그때 따라붙었어요. 근데 거기서 쭉 뻗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맴돌고 눌려버렸죠. 평균 단가가 그래서 63,300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이제 손절가는 61,500원. 이게 이제 3% 정도 밀리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차익이 손절이 됐다면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눈에 보인 것처럼 그대로 매집이 들어오고 170만 주까지 매수가 확대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최고가 대비해서 이제 5% 범위의 조정 손절 범위를 설정했는데 다행히 종가가 65,2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씀드렸을 때 3시 이전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종목 매매 따라 하기는 3시 이전에 정리하겠다. 그리고 뭐 들어갔는데 거래가 안 실려. 생각보다 거래도 안 실리고 눌려. 그럼 뭐 수수료 빼고 나오든 살짝 손절을 하든 뭐 이렇게 기준 잡아드렸는데, 결론은 이그 HLB는 거래대금 1위, 그리고 프로램 순매수 1위라고 했잖아요. 거래대금 1위 1조가 터졌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마감 동시효과에 정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끝까지 버티고 정리하자 이게 아니라, 충분히 이제 65,000원 정도, 2차 편입 65,000원에 이제 뭐50%또 들어갔지만 65,000원 정도에 그 전후에 뭐 정리될 수 있는 뭐 흐름. 그럼 이제 65,000원
만원이 마이너스 63,300원 나누기 63,300원이면 몇 퍼센트? 63,000 잠시만요. 그럼 1,700원이죠. 1,700원 나누기 63,300원이면 2.68%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종가가 뭐 2차 차익 실현을 할게요. 차익 실현 그리고 3차 편입 단가 6만 뭐 5천원 기준에 편입. 그래서 총 100% 기준 편입 기준 63,000원 평균 단가 형성.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손절범을 이렇게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가격을 얼마 정해드리 그게 아니라 모의계좌 있으니까 그대로 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먼저 매수하세요. 이제 매수가 어느 정도 됐겠죠. 뭐 전체 문자도 나갑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수 들어갑니다. 자 제 체결된 가격이 이거고 이제 같이 봅시다. 손절은 여기로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2차 차익 실현 이때 기준을 잡았다고 하면은 약 얼마 플러스 2.6869% 수익이에요. 그래서 1차 앤드 2차 수익 합산 기준은 2.24 플러스 2.69니까 결론 얼마예요? 플러스 2.69는 오늘 계좌 수익이 이 2.69 플러스 2.24 이게 쉽지 않죠. 사실 계좌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알아요. 이거는 이제 수수료를 그 제하지 않는 범위 4.93. 결론은 뭐 수수료 제외 시 뭐 그것도 뭐 설명 필요 없다. 수수료라면 그게 무슨 수수료지? 윤정도한테 돈 내는 건가? 이런 또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결론은 이렇게 돼서 오늘 그 정산이 4.93%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이라면. 그러니까 거래대금 1조 터지는 종목이 이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2차 전지의 추세 강화가 지속될까의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최고점 찍을 때 거래대금이 5조 원대를 넘었어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 3천억이거든요. 그럼 가격 반발력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뭐 월요일날 또 갈 수도 있어요. 갭상승이 나와서 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 지키자. 원칙 지키자. 어제 고용 차익 실현 잘했더니 오늘 개파락 나오고 9%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했던 거 한 방에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전략의 기준을 잘 우리가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HLB는 실질적으로 30% 편입했을 때 5% 수익을 이제 30% 편입하고 수익 나고 이제 확장을 했을 때 5% 수익 범위가 되고 만약에 HLB를 이제 30%로 그 윤종도의 기준에 컨디션이 30% 유지 그냥 하시고 확장 안 하고 수익률 거기서는 그걸대로 극대화하고 응? 급변동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엔캠도 들여다보자. 이게 12만 5,400원이 그냥 올려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응? 12만 1,000원에 검색해 뜨고 그냥 올려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12만 5,000원에 만약에 편입의 기준을 잡았다면 종가가 135,500원이고 장중 고점이 136,800원이에요. 그럼 얘 1-20%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10% 들어갔다고 치면 자산에 그 매매 운영 자산 운영 계좌에 그럼 대략 뭐 한 7% 되나요? 0.7% 수익이 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잡아간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익 범위에 이러한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다 해석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은
어지간해서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도 뭐, 아, 이건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도가 아니라 안 들어갈 거예요. 얘를 비중을 얼마나 갖고 가겠냐, 이거지. 예? 그래서 매매 따라하기 방해 기준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무가라는 종목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나무가라는 종목 검색기에 포착돼서, 18,000원에 포착돼서 상한가를 찍었어요. 아마도. 어? 그럼 나무가라고 이제 치면은, 얘가 장중에 29.96 상한가를 찍었고, 아, 상한가가, 어, 상한가를 찍었어. 21,300원. 근데 문제는, 얘를 만약에 우리가 5억 계좌야. 5억 계좌인데, 뭐, 당연히 5억을 다 사진 않겠죠. 다섯 분이면 1억씩 5억이잖아. 다 사진 않겠지. 근데 5억 계좌. 5억 계좌면은, 얘를 얼마, 2만 5천 주를 사야 돼, 대략. 마감 동시 효과니까 호가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2만 5천 주 사서 어디다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만약에 들어가도 이제 뭐 코딱지만큼인데, 그럴 바에 뭐 하러 들어가? 안 들어가고 좀 그날은 하루 쉬면 되지. 그 10분만 보시면 여기서 바바바바바바방! 그러고 나서는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따라 붙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좀 뭐 좀 그래요. 애매해요. 그나마도 우리 검색기에 나오고 훌륭한 종목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변동률이 이제 높다. 어,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예요. 5% 움직였어. 이 오늘 거래대금 460억이거든요. 호가 전량에 얘를 5억을 살려면 16,000주를 사야 되는데 2만 주라고 치고 그냥 사는 건 살 수 있어요. 매도 물량 걸려 있는 거. 2만 주 털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지. 거래가 제한적이면.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준을 명확히 잡아놓고 대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의 검색기 기준 거래량 기준의 거래 대금이 최상위가 이제 HLB고 가장 먼저 떴고 그 다음이 엔캠이 여기 있어요. 신성델타 테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성델타 테크도 제가 선입견이 좀 있는 거죠. 펀드멘탈적으로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도 거래대금이 저렇게 3위까지 올라오고 장중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분명히 들으셨고 이런 종목도 매매를 한다. 개별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 현재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신성델타테크나 뭐 변동률이 오늘 뭐 얘도 지금 신성델타테크가 우리 검색기에서 뜬 게 맨 처음 뜬 게 여기입니다. 얼마냐면은 이게 이 얼마예요? 잠시만요. 나와봐. 77,000원이거든요. 그럼 77,000원 대비해서 89,000원, 뭐 91,000원이 고점인데 91,000원 잡으면 14,000원 올랐단 말이에요. 14,000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10%뿐이 안 들어가요. 10% 들어가면은 14,000원인데 뭐 대략 거기서 10%만 수익 났다고 해도 얘가 1%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손절을 해도 10% 들어가면 구간에 3% 손절해봐야 0.3% 손절이고 0.3% 손절이고 뭐 중간에 전부 수익이 났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자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기준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 10%의 1%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이 이제 계속 그 움직임이 도래되고 있다라는 거고 에코프로 BM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7% 오른 거예요. 재편입부터. 에코프로도 뭐 이 정도 재편입이라면 그 이전에 매수가 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장에 우리 주력주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엔캠, HLB, 신성델타테크를 오늘의 기준에서는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전지도 뭐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대금이 큰데 왜 안 들어가요? 그 방이 수익방은 그걸 안 하지만 매매 따라하기 방은 이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아, 그럼 됐죠? 뭐 매매 쫓아가는 게 어렵지 않나요? 안 어려워. 어려울 일도 없고 어려울 필요도 없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아, 관심 없어요. 증권사에서도 이런 마케팅을 하네. 1533-6519. 하여간에, 어휴, 죄송합니다. 안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전화 또 뭔지 모르니까 녹화하면서 받게 되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기아나 이런 종목도 떠요.
어제 같은 경우에 5% 등락 범위. 그럼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100% 비중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어? 기아, 현대차, 뭐 SK 하이닉스 변동이 세게 나올 때 5%, 7%, 8%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날이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 한 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은 제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 충분히 하루에 변동률이 5%, 10%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변동률이 나오면 뭐 거래대금 이런 건 다 따지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100% 비중으로까지 채울 수 있어요. 매매 따라가기 기준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3%, 5%만 수익 내도. 그리고 매일매일 매매할 필요 없잖아요.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매매 안 하면 돼. 응? 그리고 뭐 어제 기준에 뭐 교육해드리고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윗골이 달리고, 평상시의 기준엔 얘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눌림이잖아요. 사실상 조정폭이 좀 깊다 해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9%. 그러니까 어제 그제 가입하신 분들은 화나죠. 화나시죠. 내 자산이 깨졌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존에 포트폴리오 구성했고, 얘도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갖고 왔고 또 신고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가는데, 매매 따라하기 기준은 어제 만약에 개장주에 편입했잖아요. 거래 터지고니까. 근데 고점이 7%에 형성이 됐죠. 꺾이면 거기선 차익실을 하는 거야.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VVIP 방에 계신 분들, 아 이거 잘라주고 밑에 또 사주지.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드린다는 거야. 다만 VIP 방을 그렇게 하기에는 외부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동시 접속자가 전체 회원의 20%뿐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잠깐 시간 내서 들어오시고 문자 받고 뭐 이러시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잘라낸다 하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이거 팔아요? 왜요? 좋다며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진짜 좋거든. 응? 그 결론적으로 매매 따라하기 방을 새로 오픈을 해서 그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다. 월요일부터 스타트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고, 월요일날 스타트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월요일날 그 물리적으로 그 움직임을 못 가져가신다. 화요일날 들어오셔도 돼요. 다만 이제 월요일날 수익이 뭐 한 번에 뭐 어떻게 계좌가 뭐 어? 물빵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한 번에 막 엄청난 수익이 나서 청산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차분히 준비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엔캠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대단하죠. 대박입니다. 또 시간의 흐름들이 지금 어떻게 설정되는지 봐야 되겠는데, 주말에 교육방송 해드릴게요. 교육방송 해드리고, 원체에도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변동은 나오지만은 아랫방향에 막 28%씩 깨진 거 보셨잖아요. 하루에.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욕심이 난다고 해서 제가 막 무리수를 둬서 그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따라하기를 했는데 매매 따라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청산이야. 근데 뭐 시간에서 이렇게 더 가버려. 얼마든지 나옵니다. 또 월요일날 얘가 갭상승 뭐 만약에 3%로 끝났어. 갭상승 3%에 따라붙어. 그럼 매매하면 되지. 근데 뭐 막 무조건 따라붙나? 개장 초에 오늘처럼 170만 주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프로그램이 뭐 강도 있게 들어오고 적절하게 눌려주고 뭐 그럴 때 기준을 잡겠죠. 그리고 지금 전체 VIP 문자반에 계신 분들은 HLB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차익 실현 재편입 충분히 했고, 그죠? 시간에서 이렇게 강세를 띄워주고, 이게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들이 나와요. 유튜브 오시면 다 나와요. 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요거 꼭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나는 매매 따라하기가 좀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렵다. 하시면 이제 VIP방, 그리고 VIP방 뭐 2 플러스 3를 끌을 바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이렇게 VVIP방 한 달을 오셔서 거기서 수익 내시고 포트 구성하시고 수익이 잘 나면 그럼 그때
연장하시면 돼요. VIP방보다는. VIP방은 혼자서 매매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는 밑에 있습니다.